주말 사이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삼성전자가 직접 챗GPT를 만든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이버와 함께 손을 잡고 챗GPT를 만들 것으로 주말 사이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 직원들에게만 오픈이 된다라고 하고요. 특히 DS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I 챗봇이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임직원들은 해당 서비스를 적극 업무에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AI 챗봇을 통해서 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협업으로 인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국내 기업용 AI 서비스이기 때문에 연내 출시를 목표하고 있고 해당 이후의 소식들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해당 소식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소재거리로 작용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만들고 있는 구동 모터 코어가 2030년 생산분까지 모두 완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는 구동 모터 코어, 결국 연내 폴란드에 신공장을 착공하고 추가적인 증산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을 착공하고 2025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 모터의 전기를 발생시키는 구동 모터 코어는 전기차의 제2의 심장으로 현재 불리고 있는데요. 전기 모터 생산 비용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제조하고 있는 구동 모터 코어 같은 경우는 현재 현기차와 관련된 글로벌 완성차 대부분의 전기차에 장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폴란드 당국 같은 경우도 이 공장의 환경 영향 평가를 조만간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추가 생산 소식, 추가적인 매출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의 소식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의료까지 손을 뻗는 KT라고 하는데요. 베트남의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목표를 전해왔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베트남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전략인데요. AI를 통한 원격 의료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KT는 내년 상반기에 하노이에서 하루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를 짓는다라는 발표를 전했는데요. 국내 ICT 기업이 해외 건강검진 사업에 뛰어드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비통신 부분의 신사업이 확대될 기대감이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KT는 사업 첫 해인 내년 검진 목표를 3만 명으로 정했다라고 하고요. 통상 건강검진 단가가 1인당 6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업계에서는 전통 의료기업이 아닌 KT가 이 시장에 뛰어든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시도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오늘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지 장 출발 이후의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오승주 차장께서도 투자 포인트로 꼽아줬던 부분입니다. 큐브엔터의 소식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큐브엔터의 대표적인 아이돌로 꼽히는 여자 아이들이 컴백을 합니다. 컴백과 동시에 현재 자체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앨범의 선 주문량이 110만 장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앨범은 6집 미니 앨범, 제목은 아이필인데요. 이 앞서 공개됐던 티징 콘텐츠도 굉장히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고요. 국내외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언론에도 그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앨범이 특별한 이유는 전국의 작사, 작곡에 멤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그들의 아티스트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앞선 다른 엔터사들보다는 주가가 조금 미미했지만 이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중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